분열되는 대한민국의 세태를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으로 보고 적폐로 모는 세태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LH 사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여기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부에서는 계속 재정을 풀고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공공일자리에 만들게 올인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20대, 30대가 결국에 갚아나가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친일과 투기꾼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20대 청년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을 멈춰주시고 사과하십시오. 현재 서울시에도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줄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희망 고문이나 퍼주기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정책을 내는 오세훈 후보님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CEO, 예전에 서울의 찬란한 발전을 이뤘던 그 CEO에게 다시 한번 저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서울의 주인은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민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해야 합니다. 4월 7일은 서울시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희망의 서울을 만드는 날입니다.